야, 나오는 거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세력수. 야, 나오는 거 보세요. 야. 야, 저도 이거. 안녕하세요. 땅벌 또 하나 작업하러 왔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요거는 한 열흘 정도 전에, 열흘 전에 제가 찾은 건데 사냥을 해가지고. 벌 집으로 따지면, 벌 집을 보고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벌 날아가는 형태를 보고 제가 찾아낸 건데, 아, 이거 지금 벌써 저기 왔다고, 제가 왔다고, 지금 저기 왔다고 인지를 했네요. 지금 싹 지금 달려 나오고 있, 지금, 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 제가 트랩이 없어요, 지금. 트랩이 지금 없어가지고, 자, 일단 한번 아쉬운 대로, 제가 술통을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근주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트랩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 캄캄한 밤이면은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데, 아, 저도 좀 이게 또 보니까 구멍이 얘네 입구가 지금 엄청 많아 또. 아, 새끼들. 그러니까 세력, 제가 볼 적에 이거 세력수 무조건 이거 300마리 이상 그냥 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또 얘기하지만 땅속에 있는 건 파봐야 압니다. 근데 이거 뭐 지금 구멍도 많고 지금 뭐 자리 자체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보시면 다 산이에요. 이렇게 지금 뭐 해가 니어 이렇게 저쪽이 북쪽인데 지금 석양이 지금 넘어가서 안 보이는데, 하여튼 환경적으로나 하여튼 뭐 요소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트랩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트랩이 지금 뭐 이거 뭐 나름 뭐 프로라고 자칭하지만 이거, 야, 프로가 이거 뭐 이 통 하나 갖다가, 자, 그래도 한번, 어, 얘네 지금 뭐 인제 한 것 같네요. 자, 한번 일단 뭐 말 필요 없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 통 이거 시체술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진 저도 잘 몰라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나오는 거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세력수. 야, 나오는 거 보세요. 야. 야, 저도 이거, 야.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야, 끝내준다. 야, 이거 보세요. 야, 멋지네, 멋져. 야, 오늘 뭐, 제 나름대로 대박입니다, 지금. 야, 이거 뭐. 이제 깨져가지고 다른 데 나올 것 같은데, 야. 야, 진짜. 저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뭐 안 해도 제가 볼 적에 아직도 많을 거예요, 지금. 야, 요거, 거치대만 설치만 하고 하면 진짜 영상 잘 나올 것 같은데. 야, 야, 이거, 야, 이거 참, 술통, 당근술통 하나로 이거 뭐 저도, 아, 기대 안 했는데. 아, 야, 보세요, 지금. 그냥 들어온 거 간단히 그냥 한 이거 200마리 그냥 됩니다, 이거 지금. 순간 지금 한 1분, 2분 만에. 아, 요거 이제 딱 깔끔하게 마무리만 잘하면, 아, 근데 한손 갖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관계로, 야, 이거 마무리만 잘 되면 그냥 뭐 3분 안에 지금 벌 지금 간단한 게 어쩌면 뭐 웬만한 트랩은 절에 가랍니다, 진짜. 야, 이 술통 또 제가 뭐 잘 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사실상 한번 해본 적은 없는데 트랩을 갖다 원래 하는데, 아, 이거 참 기분이 좋긴 좋네요. 야,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결과를 막 지금 뭐 트랩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 이제 요거 유중에 요거 딱 마무리만 좋으면 좋은데, 야, 이거 한 손밖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자, 마무리를 찍고, 자, 이만큼이야, 이만큼. 와, 이거 진짜 이 어설픈 트랩 갖다 잡았다기
진짜 잡았다는 게, 와, 저도 진짜, 야, 저 처음이다, 처음. 이거 보세요, 진짜. 저도 처음이에요, 진짜. 이렇게 잡은 게, 일단은, 이거를 뺏을 거 없다 보니까, 야, 참. 야, 지금 진짜 대충 트랩으로 이만치 올렸, 이 성과물이 이만큼이에요 지금. 야, 뭐 한 열댓 마리 놓치긴 했는데, 야, 이게 어딥니까 진짜. 와, 자, 아이고, 잠깐, 그런데, 아, 저 있구나. 일단은, 야, 벌은 요만큼을 일단, 벌은 일단 1차적으로 했고, 이거 보세요. 아직도 뭐 이제 이 안에 아직 안 나온 놈들이 많을 거예요. 많아, 이렇게. 그래서 뭐 어차피 땅벌은 트랩 없이는 되지도 않고 끊임없이 나올 거야, 아마. 수염도 아니고. 자, 땅 속에서 지금 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염도 아니고. 와, 이게 큰 풀, 그 풀 안에 이렇게 집을 지었구나. 아, 진짜 땅속의 보물입니다, 진짜. 나무뿌랭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것도 같은데. 아, 제 예상대로 세력은 확실히 많습니다. 거의 뭐 벌 세력수나 이렇게 보면 뭐랄까, 거의 뭐 그 안에서 맞아 떨어져요. 아, 근데 벌 지금 밤에만 하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 볼까? 아, 땅속에서 지금 보물 찾기를 하고 보물을 꺼내고 있는 중이에요. 단수는, 아, 덥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 6단 정도 되고, 아, 진짜, 벌집 상태도 컨디션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떠있는 벌만 이래 위에 보면 대단합니다. 이거 뭐, 간단히 대충 해도 뭐 한 1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200마리, 300마리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딱 맞네요. 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 정도 보면은, 야, 이게, 장수도 여기 딱 장수 자리인데, 물론 뭐 욕심 같아서는 지금 작업하고 있지만, 이게 장수 말벌이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뭐 어쨌거나 뭐 이 정도도 뭐 6층에 키로수도 뭐 꽤 나갈 것 같아요. 무슨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거 뭐 잔벌 처리 해봐야 몇 번 그냥 또 저 파리채 갖다 또 휘둘려 되겠지만, 그래도 낮보다는 덥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뭐 말 그대로 저 파리채 갖다 스매싱 한다고 해서 혼자 뭐 두 손으로 한 손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캡을 머리에다가 맞대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도 의미가 없는 게 잡으면 이걸 집어 두 손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휘둘러 볼게. 잠깐 몇 번 휘둘르면 이거 뭐 그냥 4, 50마리 금방 돼요. 100마리 정도로 뜬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번 정도 휘둘러주면 얘네가 집단적으로는 공격성이 있는데, 많이 사라지면 얘네가 도망, 이제 집단 행동만 강하지 개인 단독 행동을 얘가 안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볼까요? 금방 잡아 이만큼 됩니다. 금방 이만큼이에요. 한숨 돌리고. 아이고, 지금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작업을 가까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요거를 꺼내는 영상까지 한번
진행 한번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봤으니까 한손 갖다 이게 다른가 모르겠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저를 뭐 또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나와라 자 나왔다. 어씨 안에도 뭐 대단하네요. 자 형상이 이러네요. 어 진짜 뭐 야, 예스인데 예스. 소반 상태도 아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소반 상태도 끝내주네요. 뭐 아, 그렇게 이번 작업은 땅벌인데 그렇게 이 정도면 되게 수월하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낮 같으면 제가 사실 좀 피하고 있는데 아, 뭐 어쨌거나 요 정도면 아. 그냥 평 사이즈보다는 조금 크고 땅벌 중에서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이상 될 것 같아요. 소반은 잡을까? 오, 안 들린다 한 손으로. 잡을까? 한 1kg 200 정도 나갈 것 같네요. 아 근데 벌을 잠벌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파리채 휘둘러냅니다. 어 안에 있는 것까지 하면 한 100마리 얼추 넘을 것 같아요. 요거 한 200마리 간단히 될 것 같고. 야 저도 진짜 뭐 다시 한번 또 같은 얘기지만 야 대충 이 허접한 술똥 하나로 이렇게 지금 에? 한 200마리 포획할 수 있다는 게 아 빵 터지네. 이거 진짜 이건 계획이 없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는 해가지고 왔긴 왔는데 아 참 그냥 대충 저 당근주 술통 하나가 그냥 신의 한 수였네 오늘 저한테는. 물론 자 땅벌 작업 영상 아우 막땀 차고 지금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있네요. 땅벌 작업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